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게임은요 광고인데요. 일단 와빌리지 합방인데 5인 체제예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 게임은 팀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지 않은 멤버를 동맹군으로 불렀습니다. 한번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특별 저기 합방 게스트로 이따 8시에 같이 함께 하실 분인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엄청 굉장한 분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놀라서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서울대학교 재학 중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집에서 설렁탕을 아버지와 함께 먹고 있던 정혜영이라고 합니다. 아! 각자 이제 게임 소개나 이런 건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잠깐 게임 소개 좀 하고 올게요. 아니 씨발 그냥 내가 할게요. 자 지금 오늘 저희가 해야 되는 게임은 이제 Who's Who. 집중 와나나 말하자마 씨발 웃지 말고 집중. 우리가 오늘 즐길 게임의 이름은 스팀 신작 Who's Who. 돌아다니는 랜덤한 캐릭터 중에 진짜 플레이어를 찾아서 공격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게임인데 그뿐 아니라 그 게임 외에 뭐 도둑잡기, 폭탄 돌리기 등등 다른 버전의 모드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종류의 게임들을 즐겨볼 수 있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 숨바꼭질 게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 게임의 기본 게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드인 다들 어디 있어? 인공지능 캐릭터 사이에 섞여 있는 실제 플레이어들 우리들 서로 창에 가려져 있다. 나이스 게이드. 내가 말하고 있잖아 민수야. 나 너랑 말한 거 아니야? 인공지능 캐릭터 사이에 섞여 있는 실제 플레이어들 즉 우리 와빌리지 플러스 정혜영 군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을 모두 찾아내 가지고 차면 돼. 근데 만약에 차는 행동을 했는데 아니면은 그 NPC랑 서로 사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보면은 타겟이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고 눈치를 잘 보면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설명 들었지 얘들아? 그렇게 한대. 와니가 높여도 돼요? 띵띵 게임처럼 하면 되지. 어 뭐야? 띵띵 게임처럼 하면 되지. 어 뭐야? 뭐야? 양기 왜 죽어? 아니 나 아니 야 미친놈아! 아니 나 실수로 눌렀는데 옆에 있었니? 아 나 퍼블 미션 있는데. 아 야! 야 야 이걸 먹으면 치명화가 돼요. 짜야 돼요. 지금 다 안 뛰고 있죠? 아니 봤자 내가 봤자 지금 다 안 뛰고 있죠? 내가 봤잖아. 내가 누군지 봤잖아. 뭘 해야 돼? 야이 개색! 어 저거 뭐 야! 나이 개색! 어 저거 뭐 보이시죠? 보이시죠? 어 저거 뭐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렇게 멍청하면은 보이죠? 어든든든 자 아이템을 잠깐만 이런 거 중계해도 되는 거예요? 저 됐다 봐봐 저 지금 저기 실수했잖아 누군가가 오늘 니 앞에 시발 새끼야! 어 뭐야 내가 눌렀는데? 어 씨 어, 눌렀는데? 어? 셋이 다 같이 모여 있어. 아 미쳤어 자기 장이 좁아요. 어 됐어 누구냐 존나 불쌍. 아 존댔다 좋아요. 어 네? 누구냐 존나 불쌍. 아 존댔다 헤이야! 씨발 어 뭐야 아니야 저거 탭을 먹어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우리 소금 내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커피빵? 아 그놈의 커피빵 그만해. 맨날 커피빵에서 한 번 산 적 없잖아 오빠. 카페인 중독 걸리겠어요. 아 오케이 담배빵 또 누가 지금부터 이제 점수를 정식 넣어가지고 제 방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질 거기 때문에 아까 그 게임을 다 적응했을 테니까 이번에 다들 어디 있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형을 죽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맵이 그 지하철 맵이에요. 아 맞구나. 아씨발 템 먹은 거 봤지? 바로 원킬. 템 먹은 거 봤지? 바로 원킬. 야야야 민수야 니가 죽였어? 아이거 그때 야 근데 캐릭터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지금 딱 두 가지 캐릭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우와 씨발! 아 진짜? 우와 씨발! 오 뭐야 오 뭐야 야 은별아! 너 여자 캐릭터야 남자 캐릭터야? 저 여자 캐릭터야. 어 나랑 똑같네? 캐릭터도 봤는데? 뭔 소리야? 양갱이 어딨냐? 아니 담배 피면 안 되나? 아... 뭔 소리야? 양갱이 어딨냐?
혜영아 너 남자 캐릭터니 여자 캐릭터니? 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모르겠는데 형?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미친놈인가? 형환이 형 알구나. 형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 이거? 나? 나 여자. 야 이 새끼야! 어 뭐야 눌렀는데? 아 씨발 눌렀는데? 뭐야 반장계 1등이야? 아니 아니 무슨 새끼 게임 존나 못하네. 아니 씨발. 자 이번에는 팀전 할게요. 여기서 이긴 팀은 1점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룰이에요. 똑같은 룰인데 요게 팀전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나 팀전만 먹어봐가지고 이게 방금 먹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허이! 어. 아! 좆됐다! 진짜 내가 먼저 풀린다! 뒤졌다! 뒤졌다! 피지컬! 피지컬! 어? 아 근데 민수 우리 민수 우리 팀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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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서로 인신 공격하지 마세요. 어 뭐야 살았는데? 아 씨발!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씨발! 오케이 봤지 얘들아 내가 두 명 죽인 거 봤지? 이런 거야. 공격이 이게 그 캐릭터를 바라봐도 안 되네. 야 이거 정혜야 하나 남았다. 1대 3이야 1대 3. 아 정혜야 하나 남았네. 정혜야 찾았네. 정혜야 죽어. 어 잡아. 나이스! 그렇지. 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야, 죄송하면 뒤져. 야 여기 있다. 어야 여기 있다 여기. 나 살렸어. 야 여기 있다. 야 여기 여기. 그러니까 빨간 불 다 쓰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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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게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탄 돌리기입니다. 폭탄 돌리기는 터진 사람이 점수를 2점 잃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뺏어오는 게 아니라 잃기만 하는 거지. 대박. 좆됐다. 이게 존나 NPC인 척을 해야 되거든. 어 씨발. 양갱이 할아버지! 양갱이 할아버지임! 아 나 10점에서 8점 됐어! 할아버지 그렇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공격한다! 공격한다! 그러면은 폭탄 돌리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시작만 아니면 돼! 제발 진짜 시작만 아니면 돼! 시작만 아니면 돼! 보스트족으로 하자. 아 좆됐다. 양갱아 자. 아 좆됐다! 어 뭐야! 어 나 마지막에 은비를 쳤어! 끌어 내려! 끌어 내려! 끌어 내려! 자 1등 18점 김민수, 자 2등 15점 원호, 3등 13점 혜완, 4등 9점 혜영, 5등 8점 은별, 1등 마이너스 4점 양갱. 그 마이너스 2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너 4점 가져.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팀전 한번 더 하는데 지금 점수 차가 좀 커졌으니까 3점쯤 하면 되려나?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형이 피지컬이 필요 없는 게임을 좀 잘하네. 맞기는 해. 맞기는 해. 안경이나 같은 편이야? 오! 어 뭐야? 그렇지. 움직이는 꼬라지가 씨바게 NPC냐 새끼야. 모르겠는데? 어 뭐야 이거? 그렇지 그렇지 봤어 은별아 조심해! 추격전 너 추격전 어 씨발! 아 그렇지! 따라와봐 뭐야 나 따라와봐 태양이 달리고 여기 여기 빨리! 어디가! 뭐야 이거! 남은 사람들 또 한 명! 아 씨발! 이거는 게임을 더 진행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와 그럼 민수가 1등이네. 그럼요. 역시 꼴등 마이너스 3점인데 그 사람은 뭐 벌칙 없나요? 꺼지세요 진짜. 오늘 아 이렇게 또 재밌는 게임을 즐겁고 저는 이거 광고 외로도 우리가 뭐 내기할 때 이걸로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한 분이 계속 내기해서 질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형 1등부터 그러면은 소감 한번 한마디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고 그냥 애들 수준이 보였네요. 역시 제가 바를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등
이건 광고를 떠나서 진짜 진심으로 신났고 이거는 예, 또 따로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이랑. 뭐 3등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역시 21사단이 역시 백두산 부대가 강했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이거는 방송 안 하는 제가 해도 그냥 진짜 친구들이랑 해도 정말 아까 원어 말대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은별이? 광고를 떠나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족밥이어도 재밌게 껴서 할 수 있었던 게임이었으니까 우리 빵영갱 씨가 너무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재밌었습니다. 마지막 뭐 소감 물어볼 걸 물어보지 말까요? 물어봐 주세요. 근데 네네. 저는 솔직히 그 점수에 상관없이 진짜 재밌게 즐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종종 같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진짜로. 아 좋았습니다. 아, 아 여기 캐치님께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어, 뒤에서는 1등이야 라고 이제 너 이 새끼야 내 방 오지 마 이 개새끼야. 자 유바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